네. 자, 이번엔 송가람 대표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히든카드 그쵸? 공개가 되는데요. 네. 키워드 어떤 건가요? 지금 키워드는 재건주 관련 흐름입니다. 네. 보니까 재건도 분야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에너지, 인프라, 광물자원, 또 거기에다가 건설, 정보통신, 뭐 이런데 여기서 어느 쪽인가요? 뭐 건설과 인프라 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건지 알려주시죠. 네.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건주 관련해서 다양하게 이슈가 나왔었죠. 그 이슈들 중에서도 크게 나오지 않았던 이슈가 바로 철도주입니다. 철도. 재건 관련해서 지금 바닥권에서 개별주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순환매가 나오는 시장에서는 한번 이슈가 있었던 이후에 강한 흐름 나오고 다른 쪽의 섹터가 지속해서 돌아가면서 나오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한 차례 크게 이슈가 있었던 이런 섹터를 지금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재건주 중에서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철도 쪽입니다. 재건주 자체가 전반적으로 눌려있는 상황. 그렇지만 철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뭐 방산 관련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수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지만 그 이슈 외가 터진 이후에 지수와 함께 끊임없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닥권 자체 가격대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뭐 소강 상태긴 하지만 다시 한번 재건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지금 철도 관련해서 재건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 재건 MOU 체결 소식 이후에 뭐 한국철도공사, 철도공단, 현대로템 등 국내 철도 기업들이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기로 했던 소식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MOU도 체결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국토부 장관 방문, 그 외에 뭐 재건 협력 원팀 코리아 이런 정부에서의 지원도 함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원팀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사정과 그리고 우리 국내 철도 시장 부분에 있어서 기업체들이 함께 협력하는 MOU를 함께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재건주 중에서도 철도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라든지 관련 기술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부합하는 여섯 가지 후보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도 관련해서요. 오늘의 여섯 개 종목 공개해 주시죠. 아, 현대로템, 대아TI, 푸른기술, 대호 AL, 서암기계공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SPG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히든카드는요. 네, 저는 SPG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조금은 SPG는 생소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주로도 많이들 그쵸, 알고 로봇. 계실 텐데요. 네. 이 정밀 제어형 기어형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최근에 로봇주들이 조금 흐름이 안 좋긴 했지만 협동 산업용 로봇에 많이 적용이 되는 감속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초정밀,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고속철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도주들 움직임이 나올 때 SPG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SPG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흐름을 함께 보시게 되면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바닥권에서 지지가 나온 이후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올해 3월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고 4만원대에서 어느 정도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뭐 3만원대에서 횡보하는 모습 그렇지만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슈를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물대를 전부 소화한 부분 그리고 이 재건주의 흐름 그리고 로봇주의 이슈까지 함께 보실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 지지라인이 충분히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32,600원 그리고 목표가 38,000원대까지 충분히 벌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이 단기 하단 라인 3만원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